세뚜 세뚜 네, 상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양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녀석. 이상훈 TV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단일 영상으로도 3,800만 뷰를 넘었고 토탈 합쳐서는 4,500만 뷰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좋아요 100만 개가 넘어버린 그 녀석 로봇의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동 변형 트레일러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세뚜 세뚜!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로봇엔 쪽에서 또 제품 의뢰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또 이렇게 몇 번 보여드렸던 제품을 또 가지고 왔느냐. 일단 얘는 완전 신제품이에요. 또 신박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아 형 옵티머스 프라임 몇 번 봤잖아요. 심지어 권정렬 형이 와가지고 중티머스 프라임까지 보여드렸는데 왜 또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당연히 이 트레일러랑 함께 보여드리려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한국 정식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로봇 코딩과 액션 더 쉽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앱 자체가 한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잘 오셨습니다. 요거 로봇 코딩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거고 이 변형 트레일러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 진짜 심장 두근두근 거릴 준비하세요. 요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와디즈 펀딩이 지금 요 친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을 달성하잖아요. 성우분을 섭외 직접 해가지고 한국말로 주고 받는 것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지. 중국어 공부는 더더욱 안 해도 되지. 뭐지? 어디서 사요? 엄청 많이 댓글들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국 정식 수입판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친구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짠.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 두 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옵티머스 프라임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직접 구경하실 수 있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우 신나. 자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은 다 같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Hey Optimus Prime. Greetings. Comfort. 발음 좋잖아 이제. 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신제품을 뜯어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얘도 같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론 가방처럼 생긴 게 더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007 가방 열듯이 열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친구도 제가 사실 한 채를 원래 예약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로봇센에서 보내주신 거고 그때 제가 구입했을 때가 120만 원 중반대? 네, 지금 이제 요거도 펀딩 요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요 친구 뭐 어댑터, 설명서 요런 구성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5초 정도 눌러야 돼요. 비닐 뜯지요. 비닐도 뜯지요. 새 거는 다. 라이트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커넥트 이제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는 옵티머스 프라임 한 채만 있었는데 이제 뒤쪽에 이제 이 트레일러랑 이렇게 탈 것들이 여기 보입니다. 설명서. 그래서 연결 어떻게 하는 거야? 박수! 우리 관계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커넥트 얘도 커넥션 컴플리트. 얘도 됐다 하고요. 얘 빼놓고 그러나 얘도 움직이나? 얘는 뭐 당연히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얘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열어볼게요. 얘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박수! 그래서 원래 얘가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거 리모트 컨트롤로 이제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얘만 열어줘요. 내려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내려올 때도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그러면 한글화 되는 거 요 친구 움직이는 거부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글 지원이 됩니다. 랭귀지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보이죠. 네, 한국어를 셀렉 하시면 연결 이렇게 이 친구를 연결할 수 있다. 뭐 직관적으로 네, 빠르게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액션 모드다 뭐 나만의 액션 만들기다 미션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여기 지금 코딩 블록 모드, 스톡 모드 다 한글로 이제 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액션 블록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 속도 뭐 30, 뭐 지연은 또 30 정도로 제가 맞춰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을 넣을지 관절들을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좌견값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맞춰주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뭐 두 번 반복할까요? 그러면은 여기 뭐 반복을 몇 회 정도 뭐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재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허리를 돌리고 팔을 뒤로, 머리를 뒤로 꺾어준 거. 이렇게 해서 음악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동작에 맞는 이런 음악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돼요. 저장해서 나중에 불러오기에서 뭐 제가 이제 세팅 1로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됩니다. 액션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션들. 파이트 싸우는 모드도 추가가 됐어요. 우리 때 없었거든요. 슈퍼 히어로 랜딩도 한번 보여드리면. 무서우니까 뒤로 옆으로 가가지고 뒷걸음질도 잘 치면 뒷걸음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글화까지 되어버린 로봇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네, 또 자동 변형 트레일러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또 옵티머스 프라임은 앞에 본체만 있는 것보다 트레일러랑 함께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요 친구까지 같이 가동된다는 점도 너무나 귀엽고 좋았습니다. 자동 변형 옵티머스 프라임을 네, 이제는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